좋아! 조공 컴퓨터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모니터를 6개. 몇 개요? 6개. 2개? 4개? 아닙니다. 6개. 그러면은 그래픽카드가 2개냐? 아니죠. 요즘 누가 그래픽카드를 2개 꽂는다고 사기를 칩니까? 모니터를 6개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볼 거고요. 용도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리는 멀티태스킹과 모니터를 6개 쓴다라는 기준을 갖고 진행하는 컴퓨터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컴퓨터 출고 쪽에 이번에 나간 제품인데 조수근님의 출고 사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하고 주식 그리고 모니터를 총 6개를 돌리기로 하셨는데요. 견적은 제가 오늘 기준자로 좀 이것저것 건드려서 보여드릴 거고요. 선택안을 좀 더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물론 통화로 1:1 견적을 짜면서 상담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재고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선택지에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것은 정답입니다. 최대한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팁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i7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냉보다는 수냉 쿨러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공냉 쿨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코어까지는 공냉도 충분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픽카드 단자 4개, 그리고 내장 그래픽에 2개 해서 총 6개를 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HD 그래픽 770 보이시죠?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이것까지도 저희가 세팅해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셨을 때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세팅 이렇게 잡아서 보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CPU는 i7 12세대 12700K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용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클럭이나 최대 클럭이 가장 높은 K 제품으로 들어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F 제품으로 가면은 내장 그래픽이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모니터 6개가 안 됩니다. 일반 12700으로 가게 되면요, 가격은 10만원 정도 싸지만 속도 자체가 2.1에 4.9기 때문에 기본 클럭이 높은 것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10만원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이니까 K 제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KF 제품이나 F 제품은 쓰지 마세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냉 쿨러 같은 경우는 저는 54,000원의 L240 앱코 제품하고, 이번에 성능 굉장히 좋게 나온 9만원의 T240이라는 앱코 제품, 요 제품으로 갔는데요. T240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는 반면에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펌프가 여기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달려 있어요. 앞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펌프가 달려 있어서 온도적인 측면, 소음적인 측면,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뭐 NGX트레나 커세어나 막 여러 가지 잘만 제품 이런 것들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격 대비 성능비는 요 제품이 굉장히 월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진짜 0.2도 차이 나는 거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10만원 이상 났다라는 거 생각하자면은 진짜 가성비는 정말 잘 빠졌어요. T240 테티스라는 녀석이고요. 요 제품은 무상 5년 보증입니다. 또 이것만 말씀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가격 싼 제품 말씀드려야죠. L240 제품이고요. L240은 기본 수냉쿨러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제품은 3년 무상 보증 기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4,000원이고요. 공냉쿨러 같은 경우는 서머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700, 그러니까 인텔 12세대 지원하는 녀석으로 아무거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i7급에서는 수냉쿨러 쓰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요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공냉 가실 분들은 공냉 가셔도 되지만 멀티로 어마어마하게 켜놓으면은 CPU가 일을 많이 합니다. 더워요. 수냉쿨러 달아주세요. 다음으로 메인보드는 에이수스 터프 제품이나 박격포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660M으로 봤고요. 가격대는 20만원이고요. 박격포 제품 요 제품하고 상단 방열판, 옆면 방열판, M.2 방열판 이렇게 있는 메인보드고요. 바주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박격포냐 바주카냐는 성능적인 부분은 똑같은데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가 방열판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박격포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기는 한데 가격 차이가 2만원 정도 나다 보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에이수스 터프도 괜찮습니다. 저는 바주카로 들어갔었고요. 다음으로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로 들어갔고요. 요새 DDR5도 병행 수입 나오기는 하지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병행 수입 원하시는 분들은 DDR5 병행 수입 제품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병행 수입이나 벌크 제품 같은 경우는 AS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고장 나면 버리면 돼요. 그만큼 위험도가 있거나 가격이 싸거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DDR4 8기가로 이렇게 들어갔고, 이분 같은 경우는 멀티 부분을 굉장히 하드하게 돌리시는 분이 아니어서 16기가를 갔지만, 굉장히 하드하게 돌리실 분들은요 32기가 이렇게 4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16기가 2장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2장 사시고요 돌려보세요.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뜨면 이 똑같은 걸로 두 개를 더 사서 그냥 꽂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메인보드 자체 내에서 메모리 슬롯은 4개가 총 지원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사서 진행해 보시고 메모리가 모자란다 싶으시면 그때 추가로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88,000원을 더 써서 16기가를 더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진짜 미친 듯이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16기가 해서 32기가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에이수스 듀얼 지포스 3050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PCI 4.0을 지원하는 거는 요즘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뭘 신경 써야 되냐, 요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요 부분 1, 2, 3, 4 DP 3개 그리고 HDMI 하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총 4개의 모니터 단자를 지원합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2개를 지원하고 얘는 4개를 지원해요.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 듀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더 싼 제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잡으시면 돼요. 이 1펜짜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싸지만 펜이 하나가 들어있고요. 단자 부분은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자만 보시게 된다면 이런 거 가셔도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SSD 같은 경우는 PCI 4.0을 지원하는 PM9A1이라고 하는 병행 수입 제품 들어갔고요. 쉽게 말해서 벌크랑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AS가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93,000원이죠. 지금 보면 980 프로가 156,000원이에요. 가격 차이 같은 경우는 거의 6만원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AS가 되는 거, 얘는 AS가 안 되는 거, 요렇게 구분하셔서 가격적인 부분, 메리트 부분, AS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격적인 부분만 많이 보기 때문에 거의 PMVA1을 조금 추천하는 형태예요. 요거는 고장나면 AS 안 돼요. 다음으로 케이스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가성비 정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 정도로는 트루포스, 베놈도어, 그리고 2070G 위저드, 이거 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앱코 제품이 아무래도 굉장히 큰 회사고 케이스 쪽에서는 굉장히 강세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3만원대에서는 요거 고르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케이스가 있으시면 상담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그거와 맞게끔 호환 짜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파워입니다. 파워는 맥스 엘리트의 바론 700W라는 제품을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800W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800W 가셔도 돼요. 700W도 충분합니다. 이 맥스 엘리트는요 시소닉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사예요. 듣보잡 아닙니다. 시소닉 브랜드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스탠다드 제품이 아니고 브론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700W가 67,000원, 800W가 77,000원이라서 파워는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여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700W 갈지 800W 갈지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800W 충분히 아주 좋은 선택이라는 거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렇게 견적이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견적은 말 그대로 부품 가액이고요. 조립비라든지 윈도우 설치비라든지 세팅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순수한 부품 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부분 아낄 수 있는 쿨러 부분이라든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그리고 SSD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선택적인 부분에서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뭐 간접비 안 받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 168만원 정도의 부품 가액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주식,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멀티태스킹, 작업, 게임, 모바일 게임 여러 개를 다 같이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니터는 6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좋은 컴퓨터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 www.jogum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1: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리고 내장 그래픽 활성화해서 6개 모니터 쓸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